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심사를 앞두고 독일과 영국에선 4.3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가 4.3을 배경으로 쓴 소설도 함께 전시돼 현지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종훈 기자입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입은 총상으로 턱을 잃고 평생을 무명천으로 얼굴을 감싼 채 살아야 했던 고 진아영 할머니. 4.3 진상규명운동 당시 영상으로 채록된 무명천 할머니의 증언과 모습은 세대를 넘어선 지금까지도 당시의 참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 4.3의 아픈 역사를 규명하고 이를 화해와 상생으로 이겨내는 모습이 담긴 4.3 기록물에 대한 특별전시가 독일과 영국 현지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진실과 화해에 관한 기록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1947년 3.1절 발포 사건으로 촉발된 4.3의 연대기부터 과거사 해결을 위한 도민들의 노력이 담긴 사진과 영상 등이 전시됐습니다. 7년 7개월 동안 약 3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이것은 국가의 공권력이 남용된... 이번 전시의 목적은 내년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심사를 앞두고 제주 4.3 기록물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것. 말 못했던 50년 과거와 화해하며 상생해 나가는 이후 25년의 기록은 역사적 아픔이 있는 독일에서도 큰 공감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전시를 앞두고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4.3 사건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직은 4.3을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 이번 행사와 특히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이분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 4.3 평화재단은 이번 특별전시 이후 유럽 현지에 한국학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4.3 기록물의 가치를 더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